주인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원래 주인님을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원장님, 실장님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거부를 당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원장님? 아, 네, 지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아, 헌혈이요? 네. 아. 유튜브에 나오는 건가요? 헌혈은 자주 하시는? 아니요. 뭐 옛날에는 좀 했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왜 못할 이유라도? 아, 시간이 마땅히 네. 좀 나지 않아서 헌혈 아. 못하고 있었고 오늘 물어보니까 한 이번이 10번째 헌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안 하셨네. 그걸 좀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네요. 허리케어는 어떻게 됐어요? 저 A형이요. 아, A형. 네. 후쿠시만 A. 아, 뭐 많은 얘기가 있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주님한테 헌혈이란? 헌혈이란 세상을 아름답게 해주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일로 센터에 방문을 하시게 됐는지요? 우리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둬서 성과급의 일부를 그동안 우리가 지원해왔던 진각재가 노인센터에 기부 물품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럼 어떤 물품을 전달해 주시는지요? 차류 비부를 준비해 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요즘 장마철에 우리 홀로 계시는 분들 눅눅하고 할 텐데 뽀송뽀송한 새 이불로 덮고 건강하게 생활하시라고 차류 비부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전달하는데 좀 수월했을 것 같은데 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좀 있으실까요? 예, 오늘 전달해드린 물품을 잘 쓰시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좀 걱정 많이 했거든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예. 전력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예. 아이고, 원래는 광복절 때까지 계세요. 아직 뭐 아이고. 건강에 유의를 하셔야 돼요. 네, 매년 저희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저희 성북군의 저소득 어르신들 위해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주고 또 오늘은 사실 이렇게 전달식까지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관으로서는 너무 감사하게 느끼고 어르신들에게 더 좋은 환경에 더 좋은 물품으로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하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많은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